안녕하세요. 무슨 말 셰프입니다. 신형 엑스맥스가 나왔어요. 신형 엑스맥스는 레드 색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엑스맥스의 거의 반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135만원인데 원래 사실은 129만원인데 배터리하고 수명 겹치고 그 다음에 삐삐까지 하면은 한 150만원 정도 될 거예요. 150만원 되는 거를 저희가 반값에 판매하는 74만원 정도. 예. 74만원 정도면은 그쵸, 반값 정도 하죠. 그쵸. 익스플로러랑 두 대가 있는데요. 신형 나오는 빨간 색깔도 광고해주고 싶지만 익스플로러 에메랄드 색깔, 예, 저 푸른 바다, 예, 바다에 있는 익스플로러 색깔로 이렇게 에메랄드 색깔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완벽한 8셀 시스템에다가 서버도 완전 좋고요.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말고 이제 엑스맥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조종을 하는 거 보면은 익스플로러보단 엑스맥스 잘 되긴 해요. 잘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메탈이라든가, 강성 봤을 땐, 얘는 플라스틱 샷이고, 얘는 메탈 샷이에요. 보시면 메탈. 메탈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모든 게 다 메탈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쇼크 보시면은, 돌리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다이얼이에요. 쇼크 다이얼. 여기 지금, 이거 플라스틱인데, 이거 메탈로 되어 있죠. 갈리지가 않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퍼데크라든가, 앞에 토크바. 얘는, 뭐랄까, 바운딩을 할 때,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때, 약간 여기다가 바운스? 약간 충격 흡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프한 다음에 충격을 분해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다 받아들인 것보다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강력하다는 얘기고, 얘는 이제 와이드로우, 옛날 때는 와이드로우가 여기서 볼까요? 좀 넓어졌죠. 확실히 넓어졌어요. 익스플로러가 확실히 넓어졌어요. 옛날 때도 좁아, 비슷했는데, 이제 확실히 넓어졌어요. 익스플로러는 여기 보시면, 와이드로우. 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어는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엑스맥스가 같은 8000 쓸 수 있지만 얘는 지금 7300 썼네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가 변속기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모터 쪽에는 두 개, 그쵸? 엑스맥스는 모터 하나, 모터는 두 개구나. 아, 두 개인데 얘는 25x25 같은데요. 얘는 49x40, 예, 훨씬 더 강한 거 됐고요. 얘는 팬은 변속기 쪽도 같이 달렸습니다. 자, 굉장히 강해요. 자, 이렇게 나온 제품. 뭐, 장단점을 얘기하면, 익스플로러 좋아하시는 분은 익스플로러 좋다고 얘기하시고, 엑스맥스 하시면 엑스맥스 좋다고 하지만, 저희는 가격대 성능 본다면은, 요즘 가성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가성비 본다면은, 이렇게, 엑스맥스. 엑스맥스도 그리 나쁘지도 않습니다. 색깔은 빨간색도 있어요. 빨간색 보여드릴까요? 빨간색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이렇게 나온 색깔이 빨간색인데요. 자, 익스플로러 빨간색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엑스맥스 텍사스 빨간색도 있습니다. 자, 좀 진한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약간 연하면서도 좀 부드럽네요. 얘는 좀 너무 강력해요. 약간, 이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약간, 좀 강하네요. 약간 핏빛이네요. 메탈릭이 아니라 핏빛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쁜 건, 예, 모두 인정하죠? 텍사스라는 또 회사의 메이커, 네임도 있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엑스맥스. 자, 둘 다 출고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동영상 찍습니다. 자, 둘 다 좋은 제품이니까요. 선택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는 가격대 성능 익스플로러를 추천합니다. 색깔은 세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띠용.